안녕하세요. 카톡형 조디토입니다.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난리도 아니죠?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니 뭐니 하면서 진짜 너도 나도 막 전기차 사업에 막 뛰어들고 이제 막 중국 전기차가 성공 신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. 막 이런 막 진짜 설레발도 많이 쳤는데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게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여요. 이게 왜 그런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. 가벼운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. 최근까지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굴기라고 할 정도로 지원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몇 개 예를 꼽아보면 먼저 대표적으로 중국의 무인택시 서비스가 있었죠.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그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이렇게 6단계가 있어요. 근데 한 이 레벨 4 정도가 되면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법으로 이 레벨 4까지 풀어준 나라가 없었는데 중국이 지난 2022년 8월에 그 레벨 4 자율주행을 허가를 했죠.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그 중국 자율주행 택시 근황 이런 거 영상으로 좀 종종 볼 수도 있었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 이거 한번 볼게요. 니오의 파워 스왑 스테이션인데요.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뭐죠? 아시죠? 바로 충전! 이 충전 문제가 가장 큰데 내연기관차는 그냥 주유소 들러서 그냥 5분이면 기름 넣고 뚝딱 끝나잖아요. 근데 전기차 충전은 일단 충전소 찾기도 힘들고 급속으로 충전해도 적어도 한 20, 30분 이상 걸리고 심지어 막상 충전소 갔는데 앞에 다들 막 충전기 막 충전하려고 전기차들 줄줄 서 있어. 이러면 아... 나 진짜 1시간 걸리겠네. 사실 이게 제일 크잖아요, 이 문제가. 그래서 니오는 이 해결책을 충전이 아니라 이 교체로 가닥을 잡습니다. 얘네가 전기차를 충전할 시간에 차라리 옛날 휴대폰처럼 아싸리 배터리를 교체해버리자, 그리고 교체 안 되는 곳에서는 그냥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포트 꽂아서 충전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.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한다 이 프로세스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일단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난립하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전기차들 얘네들 배터리 규격도 다 통일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근데 이 타이밍에 중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줍니다. 아,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뭐 전기차 굴기, 뭐 배터리 굴기 뭐 이거에 지금 눈이 횟가닥 뒤집힌 상태거든요, 얘들은. 결국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니오 측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배터리 교체소 뭐 이상 시설을 갖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다만 2025년까지 시설을 짓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화가 될까 하는 좀 의문점은 좀 있어요. 왜냐하면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가 거의 20만 대가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. 뭐 근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무튼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지금까지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이야기만 보면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. 외국에서도 뭐 중국의 테슬라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고요. 근데 올해 2023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딱 180도 바뀝니다. 올해가 되자마자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던 그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를 해버렸죠. 이걸 이야기하려면 중국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랑은 좀 다르게 보조금을 차량 구매자, 소비자가 아닌 차를 만드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에요. 기업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정부에 보고를 딱 하면 기업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싸게 팔 수 있었던 것도 이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또 인프라 구축에도 나름 힘을 실을 수 있었던 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. 그런데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를 한다. 이 물론 그 폐지할 수 있지. 근데 하루아침에 너무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. 반면에 우리나라 어때요?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산업 기반을 잘 다져온 이런 나라들이잖아요. 그리고 삼성, LG, 현대, 기아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도 많이 있죠. 보통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중국은 이 친환경차 보조금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한테 주는 구조잖아요.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일단 거기서 물량을 뽑아서 성장시키겠다는 좀 이런 과욕을 앞세워서 그 기업한테 엄청 투자를 했던 건데 문제는 그 보조금 타먹으려고 진짜 실속도 없고 기술도 없는 진짜 막 어중이 떠중이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무지성으로 막 후두두둑
생겨나 버린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막 퍼주고 이러던 초기에는 기업들이 차를 안 팔아도 돼, 차를 팔지 않아도 그 회사가 유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막 그런 정도의 보조금을 때려붙던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막 친환경 차 지원 예산 계속 퍼주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아닌 거야 얘네들은. 조금씩 간 보다가 이제 중국 정부도 서서히 이걸 줄이고 그러다가 2023년부터 딱 손절을 친 겁니다 지금.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 대다수가 나락테크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, 피디님 지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정확히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세요? 중국 사이즈 정도면은 뭐 한 10곳 정도 되겠죠? 아 10곳이면 아주 그냥 소박하시네. 대륙 스케일 있잖아요. 지금 대륙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 전기차 한창 때 브랜드가 70개요 70개. 진짜 아니 전기차 만드는 회사만 70개인데 이게 말이 돼 이게?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탑5 제조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완성차를 만드는 브랜드 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숫자가. 뭐 현대, 기아, 뭐 KG 모빌리티, 여기에 한국 GM이랑 뭐 르노코리아 정도 있죠? 근데 이 70개라는 숫자가 뭐겠어요 이게. 다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굴기랍시르고 그걸 계속 장려하고 막 지원금 퍼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우후죽순 막 생겨난 거예요. 근데 보조금 혜택이 올해부터 싹 나가리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. 물론 BYD 같은 완전 메이저 브랜드들은 지금 뭐 보조금 탁 폐지한다 이거 가지고 회사의 존속이 위태롭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이 70개라는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다들 이제 BYD만한 사이즈의 브랜드가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때 그래서 거의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뭐 거의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데, 그동안 이 70개의 전기차 기업들이 만든 이 전기차들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팔 수가 없는 좀 그런 수준의 차들이 많아요. 오로지 중국 내수 시장만 겨냥해서 진짜 제대로 싼 값에 뚝딱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,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 당연히 차를 더 싸게 만들 수가 없겠죠. 차량 가격을 더 이상 다운시키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. 중국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그 차를 구매하지 않을 거고, 그러면 다시 기업은 적자가 나고,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웨이마, 뭐 나즈제, 중타이 같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뭐 전기차 사업을 중단하고 뭐 임직원들 다 임금이 밀리거나 뭐 경영진 싹 다 갈려나갈 정도로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막 줄도산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, 뭐 AS 같은 서비스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전기차 구매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국 내 전기차 사업은 지금 보조금이라는 걸 등에 업고 시장 경쟁이 너무 과열돼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말한 그 70개 브랜드 중에서 뭐 한 30곳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뭐 싶긴 해요 저는. 제가 볼 때는 뭐 기회가 되면 이 자세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다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구독, 좋아요도 저희 부탁드리고요.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또 이런 전기차 이야기들을 한번 또 썰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카톡 연기터 조용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